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김민수의 가치 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멈추지 않던 하락에서 벗어나서 일단 지난주에 주 후반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주 초반은 좀 오락가락하네요. 네, 네. 이게 오르는 건가요, 앵커님? 오늘 조금 오르다가 지금 네. 다시 또 조금 빠지니까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빠지는 것도 아니라 빠지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대로 시장이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지수는 어차피 이제 이것저것 다 구성된 지수 가지고 뭔가를 끌어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의도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하락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잡힌 상태는 아니죠.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막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레벨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쪽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주축이라고 하는 2차 전지 반도체를 다끌 만한 여력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쪽은 아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계속 붙어서 그쪽에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 또 AI가 가져오는 나머지 쪽에 대한 조금만 한정돼서 이쪽으로만 이게 싹 챙겨놓고 나머지는 놓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외국인들 선물에서도 나옵니다. 네. 외국인 선물에서요. 지금까지 1월 달 들어서 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한 날짜가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이틀밖에 안 됩니다. 네. 계속 매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요?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주식을 뭐 현물이건 선물이건 간에 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 쪽으로는 한국이 그만큼 체력적으로 들어오기에 맞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일단 경계는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적어도 1월 달까지는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런 쪽에서 체력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지수가 다 같이 못 간다는 거에 대한 반증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오기 전에 외국인이 뭐 환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섣부른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먼저 플레이하는 쪽이 아니었고 징후가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누구보다 적극적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금리 인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질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한국만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들은 저기 가 있고 또 물론 일본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시들은 자기에 맞게 가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소외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뭐 실적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중국이 위축되는 얘기들 네. 거기서 연동되는 부분들이 한국이 생각보다 좀 영향을 받을 거야라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단적으로 오늘 수출 동향 나온 거 보셨습니까? 네. 네. 20일까지 수출 동향 솔직히 약간 실망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무역 적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도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DRAM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NAND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NAND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AI 쪽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 쪽에 강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오히려 좀 챙기겠다라고 하다 보면 NAND의 강자는 어딥니까? 또 이것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실적 탄력성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같은 종목이고 같은 섹터고 이런 부분 쪽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시장도 외국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쪽으로 보고 또 시장도 그것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저희가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연동되는 게더 많습니다. 한국은 러셀 2000이라고 하는 미국 러셀 2000지수 못 갑니다. 계속 흐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들 쪽에서 어떤 금리 인하가 되든 말든 우리는 AI 가지고 산업 혁명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쪽들은 분명히 거기 투자하는 쪽들은 다 수혜를 받는 쪽들은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나중에 가게 되면 AI 쪽이 이들이 다 잡아먹을 그럴 기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따라간 쪽과 못 따라간 쪽들은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될것 같고 거기서 같이 붙어 있는 쪽과 아닌 쪽들의 대응들이 많이 차이가 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저렇게 난리를 피면서 독과점 규제, AI에 대해서 약간 자기는 그럴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금 방어 체제로 나가는 게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지금 벌써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니네 안쓸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AI 쪽들은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 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AI 반도체 공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공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트렌드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뚜렷한 트렌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소외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특히 체력적으로 이 4분기 실적 발표 뭐 많이 들으셨지만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일단 투자 심리가 급냉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 중국 쪽과 또 미국의 러셀 지수와 연동되고 있는 우리 장의 움직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시죠. 지금 시장은 AI, AI, AI. 네, 미국의 독주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AI 세 번이나 반복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걸 자세히 읽게 되면은 I, I, I. I? I.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아니 오늘 지금 AI 관련주 이미 다 떠가지고 지금. 네. 오늘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뒤따라가긴 또 어렵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면 허탈해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AI 쪽이 아닌 가치주 지금 저 PBR 0.2배, 0.3배 나온 종목들 지금 사서 기다려 볼까요?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과연?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네. 트렌드에 가서 붙겠느냐? 아니면 그래 다 됐고 나중에 이런 거 종목들 올라갈 테니까 거기 가서 지키겠느냐. 이 차이를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하게 되면 이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게 지금 핵심인 거죠. 지난주 이 시간에 뵀을 때 네. 이미 뭐 AI 관련해서 보안주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이제 쭉 가더니 통신장비 이재용 회장이 또 챙기겠다라고 해서 통신장비까지 해서 순환매가 AI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네. 그리고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서는 많은 분들께서 각 그 AI 관련한 테마 중에 핵심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완전히 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게 미국 증시의 시총 변화와 연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에 등극하면서 주봉 보게 되면 차이가 있죠. 애플은 13년 만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갭이 떨어진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깔끔합니다. 이게 지금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아마 애플이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 만약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비스가 보강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마 우리 새로운 기계 가지고 한번 비싸지만 한번 얼만큼 판매되나라고 한번 시범적으로 좀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괜찮네 반응 그러면 그다음에 본격적인 투하가 나옵니다. 딱 가격 낮춰가지고 원래 초기에는 가격 비싸요. 비싸고 하다가 이 정도라도 사는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들이 있네. 그러면 이제 보여주고 보급형과 함께 거기 들어가는 킬러 앱들 이걸 같이 탑재해서 이제 그때부터 투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폼팩터가 발견된 것 쪽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변화는 당연히 그 다음을 기다릴 거고 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지금 AI를 통해서 탑재돼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거기서 수익 모델 갖고 있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은 이게 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부각을 받는다는 사실. 이걸 보면서 먼저 같이 느꼈어야 되겠죠. AI는 다음을 진화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탄력을 받겠구나.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이스트 소프트니 한글마 컴퓨터니 이런 것들이 쭉 갔던 상황들이고. 이스트 소프트는 거래가 정지됐어요? 얼마나 열광적이면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그렇게 올렸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단상을 한번 보게 되면 혹시 그 떠나요 푸른밤 제주 반도체. 네. 이 오늘 주가가 네. 오늘까지도 이렇게 과열차게 움직이면서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이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저전력보다 뭐 물론 한 축을 잃는 거지만 네. 시장은 MCP로 시작했습니다. 멀티칩 패키징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잘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다가 지금 시총 1조가 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때 그 네. 골드만삭스 외국계 쪽에서 지분 네. 5%를 넣었어요. 네. 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왜 넣었을까요? 유망하니까. 예. 제가 실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 같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끌고 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인데 더 탄력적으로 가는 변화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 벌써 거의 햄버거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나가 탄생한 거죠. 근데 거기서 뭐에 탄생했냐면 지금 같은 뭐 온디바이스 AI 쪽과 함께 또 CXL 이쪽들도 지금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뭐 네오쌤도 지금 거의 뭐 그쪽 따라갈 분위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지금 한창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들을 함축을 알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고 거기다가 그렇다고 지금 안 간 거 많이 빠진 거 그거를 대응을 해봤자 당장 주가가 안 가게 되면은 소외감밖에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에서 시장의 변화가 보이는 것들은 일단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바라 같이 올라가는 거 뭐 따라잡으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 따라잡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따라잡는 거요.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맞춰가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AI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확장으로 나오면 다음은 보안 쪽일 것이다. 추세 강하잖아요, 종목들이.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네. 투자 아이디어를 보강하면서 소프트웨어 안에는 그러면 직접 쳐보세요, 소프트웨어. 뭐가 있을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쪽에서 쭉 보게 되면은 그 중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카카오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LLM이라고 하는 거. MLLM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우리가 그냥, 아유, 뭐, 그냥, 뭐, 그런 쪽이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쪽은 네이버 카카오 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과연, 돈도 많이 들 테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의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수익성과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것들도 계속 추적해 가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보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면 이런 쪽에 국내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국내 업체들의 특징은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잘 못 알아줍니다. 한번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확 터지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잘 반영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래 그쪽은 되는 것들 쪽으로만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대로만 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뭐 HBM이나 아니면 또 그 관련된 쪽들은 HBM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오테크닉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 납품하게 되겠다라는 개연성만 딱 붙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가는 게 숙제지. 거기서 압축하고 그쪽에서 될 만한 쪽에서 뭐 될 만한 게 없을까라고 하는 그쪽을 집중하는 게 좋지. 에이 올라갔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저기 많이 빠진 이런 종목들 볼까? 그거를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좀 시장에서 더 처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게 만약 많이 빠져서 돌아가는 징후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 안 쳐준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스트소프트가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윗꼬리를 오늘 길게 나긴 했습니다만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 쪽도 시세가 붙고 있고 또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또 뭐 더존비즈온이라든지 KINX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 이제는 IT 디바이스 폼팩터가 시작된다라는 네.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디바이스 AI죠.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딱 온디바이스 생각했을 때는 뭐 스마트폰, 노트북, 로봇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애플이 그 비전 프로를 사전 예약하면서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짜리인데. 네.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갤럭시 링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포팩터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XR을 위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장이 펼쳐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애플에게는 살짝 말씀드렸고 애플은 이제 과연 뭘 노리고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 또 그러면 삼성 뛰어들 거고 LG 뛰어들 거고 네. 나머지 중국 업체들도 뭐 다 같이 뛰어들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가형 모델 뭐 이러면서 막 연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는 좀 일단 배제를 하려는 측면들이 높겠죠. 중국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다 알듯이 주도는 기기로 하드웨어로 주도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주도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변화가 볼 때 일단 이번에 앵커님도 사고 싶으셨죠? 비전 프로요? 네. 아니요. 저는 링이 관심 가네요. 링.
역시 보석 주얼리 이런 쪽에 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다. 예. 이게 헬스케어로 쓰이는 거면 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인데 저는 그거 차고 주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불편하니까 그걸로 아. 수면 패턴을 측정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 일어나시면 네, 네. 근데 저걸 차고 주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하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스트립을 바꾸세요. 그러시면 편해집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 링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링도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링이 어떻게 쓰일까요? 단순하게 헬스케어만 하는데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아마 이쪽 비슷한 것도 애플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게 뭘 하냐면은. 이제 제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XR을 통한 제어 장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막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넘기고 네네네네. 그 손 동작들. 네. 그게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손 동작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양한 내가 손 동작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링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동작과도 연결된 모습들을 추적하는 데 쓰일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해서 뭐 공간 컴퓨팅을 들어간다. 그러면 앞에 자막이 딱, 저 키보드가 딱 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뜨기 위한 구현 조건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이거 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입력 장치가 될 거고 거기다가 좀 강화되기 시작하면 이거, 왓치, 그리고 또 목걸이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3종 세트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를 이제 알고 있는 얘네들이 그럼 또 뭘 하냐면은 디바이스입니다. AI가 이제 어떤 뭐 스마트폰이 됐건 이쪽을 통해서 하나의 정보를 다 모으기 위한 나에 대한 행동 패턴 모든 걸 다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내 그 주변 환경들이나 또 많이 들어가면 또 항상 보면은 이 사람은 뛰어요. 뭐 지금 전철에서 회사까지 좀 뜁니다. 늦잠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알람들이 또 다시 조정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다 같이 하고 그때 항상 가다 보면은 또 커피를 삽니다. 그러면 거기 또 계속 가다 보면 이쪽하고 제휴매든 쪽에서 AI가 쿠폰을 던져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패턴들에 나와서 지금 생활이 바뀌는 거에 대한 변화들을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하되 다 됐고 그냥 링 관련 쪽이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민 중이세요? 네, 시장에서 맨 먼저 움직인 거는 인터플렉스가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삼성 쪽에 뭐 PCB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생각해 보 이거 충전 어떻게 할까요, 유커님? 충전 애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충전기가요. 네. 다양하게 네. 이렇게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애플을 안 쓰니까 모르겠고요. 예. 아니야 뭐 독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온다고는 예, 하지만 예. 우선 충전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런 쪽들도 하나 이제 IT 디바이스가 우선 충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세트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하드웨어는 이제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들어오는 헬스케어나 아니면 그거 관련된 구동 앱들 뭐 아니면 또 나중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전혀 이 사람하고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변화도 다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앱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에 대한 이름들을 더 먼저 체크하고 좀 안테나를 이렇게 딱 키면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시장에서 관심주, 뭐 갤럭시 링 관련주 이런 것들 발견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초동에 빨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식을 하던데 솔직히 주도주를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네. 그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런 좀 열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안고 있는 입장 쪽에서 관련된 쪽들이 그래서 이쪽이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감각 좀 이런 뉴스를 접하지 못한 상황 쪽에서 링 관련주 그러면 저거 뭐 반지가 뭐 반지 제왕이야? 뭐 이럴 수밖에 없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게 되겠죠. 거기다가 또 생체 정보 같은 경우도 결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여기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문과라서 그런 또 생체 정보 관련된 쪽들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문과라서 상상력이 좋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러고 액션을 못 하는 거죠. 네. 슈프리마 이런 것도 어떨까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될 수 있는 생체 정보와 관련된 또 갤럭시 링 관련된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콘텐츠 주는 어떨까요? 콘텐츠 주 좋죠.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도 바뀝니다. 그렇겠죠? 지금 다 스마트폰 이런 걸로 보는데 이제 이걸로 쓰면서 생활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맞게
OTT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적용하는 과정 쪽에서 혹시나 또 그러면 지금 어떤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넷플릭스 서버가 더 용량이 증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들도 반도체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다양한 쪽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OTT도 바뀔 거고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확장되는 과정들을 좀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 시즌에 관심 업종도 오늘 꼽아주시는데요. 네. 조선 화장품 등등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업종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기계라든지 방산, 뭐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전력기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뭐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고 뭐 AI 소프트웨어건 뭐 하드웨어건 뭐 온디바이스가 어쩌고저쩌고 아 많이 올라서 못 따라가겠다. 차라리 이런 거 준비해 간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실적 뭐 어차피 1월달 말해서 2월달까지 쭉 들어가면서 네. 작년도 괜찮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추적해 가면서 거기서 대응력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또 느리지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응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들은 시장 따라서 그냥 빠락빠락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또 확인되기 시작하면 실적 발표 시즌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보다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더 탄력 먼저 받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또 섹터 쪽으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관심주를 꼽는다면 네. 실적이 4분기에 좋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벌써 어느덧 조용히 신고가를 간 HD 현대일렉트릭이겠죠. 이게 무난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관련돼서 뭐 효성중공업은 좀 말이 좀 많죠. 건설 부문이 얼만큼 또 실적을 깎아먹을 것이냐 말이 많은데 그 뭐 오히려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되면 이런 거는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어느 정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만큼의 변압기가 실적을 잡아준다 그러면 변화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 방산 쪽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뭐 한화 에어로 어쩌고 저쩌고들 예. 이 친구들은 뭐 거의 계속 자리가 꾸준하게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추세 흐름들 단계라도 잘 잡아서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정도 주가가 견조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을 맞춰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화장품 쪽도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무겁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계속 눌림목 주고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올라가고 하는 패턴들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또 본내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작지만 성과는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을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의외로 또 홈테코리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반영이 거의 실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비 쪽이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올라간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가 흐름들만 베이스만 안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쪽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배터리는 네. 일단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기다려봐야 되겠죠. 지금 나오는 징후들이 업황의 저점은 맞습니다만 저점이라고 할 때 관심 갖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지권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엘보마리였지 않습니까? 이 주가를 확인하면서 추적해 가야 된다. 그런데 엘보마리 벌써 주가가 탄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게 지금 돌리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난 저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사정들 보고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들이 하나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광산업체 쪽이라고 하게 되면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바닥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먼저 플레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쪽 그대로 일단은 뭐 물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물타는 것보다 저점 확인하고 턴하는 게 낫겠죠.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이번 테슬라 실적과 함께 테슬라의 가이던스도 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좀 보시면서 내가게 되면 일단 관심 가는 거 맞습니다만 액션을 그렇다고 여기서 그래 저점 들어왔으니까 왕창 사자 하고 있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업황의 바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 오늘 뭐 다 놓치고 다 급등하고 뭐 한글과 컴퓨터까지 해서 뭐 다 급등하고 신고가인데 네. 뭐 허탈하다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질 만한 쪽이 있다면 혹은 뭐 좀 내려오면 이들이 지금 강하지만 좀 밀렸을 때 관심 가지시라라고 당부해 주시고 싶은 업종이나 종목 있으시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지니언스입니다. 보안 쪽입니다. 보안. 네, 네. 보안도 아직 그렇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거래가 조금 좀 못 다른데 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3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좀 또 이게 시총이 너무 작아요. 다 국내 보안 업체들 천억대 밑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하시고.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보안을 좀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뭘까라는 쪽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서 그걸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개연성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런 건 감안하시고 저점을 할 때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정보기관 해커그룹에 해킹당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보안 섹터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